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그의 몸이 닿았던 것에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주님,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게 하소서. 오늘 보고 들은 것, 말하고 행동했던 것,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셔서 오늘의 부정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않게 하소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생활까지도 언급하시면서 설정하는 자 및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반드시 전신을 물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만연한 음란의 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성관계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이 땅의 악한 문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문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규례가 백성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보호막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코로나 재확산과 전쟁, 경제위기 등 흉흉한 소식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탐욕과 거짓, 폭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마다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력도발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로운 대화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소서. 남북한 주민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인들이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동성애 합법화, 즉 차별금지법 시도가 중단되고 전주 CBS를 공격하는 신천지의 데모가 중단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진행되는 여름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다시 임하도록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큰 어려움에 처한 도시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부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